안녕하세요. 네, 풍선아트 꺼꺼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풍선아트 함께 배워볼게요. 자, 오늘은 여자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손목에 끼는 팔찌예요. 꽃팔찌. 이렇게 통통하게 풍선을 불어놓아서 이렇게 손목에 끼워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예쁘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풍선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260 레드, 260 옐로우가 필요합니다. 먼저 260 레드를 50cm 정도 불 거예요. 버핑을 조금 하고요. 바람을 칙칙 빼주는 버핑이 있어야지 풍선이 전체가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cm 정도 되는, 4cm 정도 되는 방울을 12개를 연속으로 만들 거예요. 풍선 방울을 연속으로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번 꼬을 때세 번에서 네번 이상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저 앞에 벌써 몇 개가 풀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방울을 잘 잡고 나머지 방울들을 세번 이상씩 감아줬을 때 예쁜 방울이 완성됩니다. 손가락 요 세 마디 되는 방울을 연속으로 12개를 만들 겁니다. 꾹 주물러 주셔야지 풍선이 부드러워집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풍선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방울, 세 번째 방울, 네 번째 방울입니다. 다섯 번째 방울, 여섯 번째 방울, 일곱 번째 방울, 여덟 번째 방울, 아홉 번째 방울, 열 번째 방울, 11번째 방울, 12번째 방울, 12번째 방울 거의 딱 맞는, 거의 딱 맞긴 하지만 그래도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입구 매듭과 마지막 매듭을 한번 교차해서 한번 묶어줍니다. 바짝 한번 더 묶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12개의 예쁜 방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방울을 잡고 잠그기 해줍니다. 다음 두 개의 방울을 잡고 모아서 잠그기를 하는데 이때 이 양단의 매듭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수평으로 놓고 풍선끼리는 마찰이 세면 금방 터지거나 작품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잡아당기면서 돌려서 최대한 마찰이 줄어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두 개의 방울을 다시 모아지고 돌려줍니다. 다음 또두 개의 방울을 또 모아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마지막 남은 네 개의 방울은 이렇게 중앙을 꾹 누르면 두개두개 나누어지겠죠? 그죠? 이때 다시 꾹 눌러서 돌려줍니다. 대충 돌려주고 나면 이 속이 굉장히 늘어져 있습니다. 풍선 작품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작품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꼬아주면서 우선 이 중앙이 굉장히 촘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선의 위치를 대략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대략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포인트로 들어갈 노란 풍선 있죠? 노란 풍선. 포인트, 중앙에 포인트 잡아줄 노란 풍선입니다. 자, 많이 불어줄 필요 없고요. 네. 한, 요것도 한 4cm 정도. 네, 4cm 정도 해서 묶어주고, 여기를. 매듭이 또 풍선을 터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매듭을 눌러서 가린 다음에 이렇게 풍선 사이로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짝 당겨야 됩니다. 바짝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번 걸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또 노란 풍선을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반 접어서 풍선을 반 접어서 아래쪽으로 바짝 당겨줍니다.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팔자로 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고리를 다시 친구들의 손목이 쫄리지 않을 정도로 감아 이렇게 공간을 주시고 다시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럼 절대 부러질 일 없겠죠? 이렇게 해서 꽃풍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밑을 보면 이렇게 예쁜 고리가 완성되었죠? 여기다 이렇게 손목을 끼워도 이 통통한 고무줄 때문에 옛날 우리 노란 고무줄, 애기들 기저귀 고무줄처럼요. 네, 노란 고무줄이 통통하기 때문에 친구들 손목이 아프지 않고 오래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손목 꽃발찌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풍선 아트 꺼꺼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풍선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